조선일보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연일 하여튼 거의 매일입니다. 지금 오늘 7월 12일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7월 7일부터 연일 프레임을 날려요. 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제가 그때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던져진 폭탄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안과 다르게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조선일보가 판단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67년 전 탄핵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공적인 권력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적 개인이 개입해 들어와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 때문에 보수 정권 자체가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대통령 부인의 일가가 자기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공적인 결정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탄핵 사안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탄핵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완전히 흔들려버린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정권 초기,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사안을 막지 않게 되면 내년 4월 내내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겠죠. 국정조사하게 되면 그 국토교통부 내부의 결제 라인에 대한 모든 다양한 내용들이 드러나겠죠. 그럼 당연히 제가 볼 땐 이건 지금까지 관례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을 거라 그 중간에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국조가 뭐로 가겠습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별검사를 하게 되면 특별검사 같은 경우 합의한다는 건 이제 밀려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장 한 3개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뭐 뒤로 좀 뭐 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거의 내년까지는 그냥 이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조선일보가 판단했다고 봐요. 아, 조선일보가 딱. 그럼 이제 가장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층을 동원할 수 있고 프레임을 짜서 다른 언론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조선일보에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그걸 치고 나가면서 빨리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손발이 정권하고 조선일보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희생양을 아무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어디로 희생양을 두느냐? 민주당한테. 아. 니들이 그런 거잖아. 민주당 게이트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우기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꼬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책임지고 날아가든 그렇죠. 아니 담당 실국장이 어?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변명을 대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네. 진짜 저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여기 있는지 몰랐고요. 몰랐습니다. 야, 이 용역안이 진짜 이게 훨씬 더 좋던데요?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누가 뒤집어 쓰거나 근데 이것도 우려되죠. 누가 그거 뒤집어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이 막대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안 되는 거고 실국장 라인에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사안은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야 되니까 가짜뉴스 프레임을 누가 짤 수밖에 없어요. 아, 정권이 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치고 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받아먹으면서 예, 예.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강아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냥 예? 김부겸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정동균 나오니까 국민들이 오 저거 해먹은 거 아니야 같이 뭘? 아니,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포인트더라고요. 네. 누가 제안했는가? 누가 제안했나?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예타를 통과한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강한 기재부가 예타를 통해서 KDI 우리나라 그렇지. KDI가 가장 세거든요. 기재부는 돈 쥐고 있는 데니까 가장 센 데서 예타로 결정한 안을 누가 바꾸자고 제안했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특혜 노선 2년 전 민주당도 요구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이?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정동균 전 이제 군수, 이제 네. 민주당 출신 군수죠. 근데 양평 시민의 소리 2021년 5월 20일입니다. 지금 네. 나온 얘기는 다 과거 얘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삐뚤은 거니까 2021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 5월 달만 하더라도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변경안이 없을 때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정동균 전 군수 인터뷰입니다. 2021년 5월 21일 날 이제 정권이 전인 거죠. 예타가 네. 끝난 직후인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양수리로 들어가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상면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C 문제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도로를 만든 이유는 양평군의 IC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두물머리로 가서 채증이 발생하는 그렇죠. 6번 국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왕 만드는 거라면 양평 군민에게 도움이 되게 IC를 좀 하나 뚫어주세요. 그렇지. 그럼 개발호재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느냐. 양평군의 이익이 소위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C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정동균 전 군수 얘기입니다. 소위 국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원역과 국수역 두 역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국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서면에 있는 국수리예요. 네. 그냥 본인이 얘기해, 저희가 주목하는 건 국수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IC를 뚫는다면 그 구간 사이와 관련해서 좀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가 있느냐면 아 이제 그걸 떠나서 아마 예 그거 뒤에 좀 얘기하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조선일보가 짠 프레임과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그렇죠. 그 뭘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공세화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밝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건 팩트 체크하고 국민들이, 오, 그래,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밝혀지면서 정쟁화 시키는 부분들의 프레임이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니까. 자, 그러면 조선일보가 말이죠. 박사님 보시기에 과거에 우리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뭔 접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윤석열 정권하고 이 정권과 일치화된 사례는 내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게 일치화됐습니다. 왜 그래 된 겁니까? 제가 볼 때 일치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조선일보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를 덮는 최전선에서 네. 프레임을 짰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그랬었고요. 근데 이건 가끔 짰어. 근데 이사, 이건 매일 짜. 제가 이 사안은 엄중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권이 흔들리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건 조선일보가 생각했던 윤정권 하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동관을 비롯해서 언론개혁을 한다라고 얘기한 자기들 말에 의하면 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KBS, MBC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이제 KBS는 무너뜨리고 왜? MBC는 민영화시키고 YTN, 연합뉴스TV 같은 경우는 민영화시키거나 아니고 완전히 권력의 수구로 만들려고 하는 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거기에 최대 특혜 누가 보겠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핵심적인 종편 그다음 종편 TV와 조선일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광고도 그쪽으로 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익 자체가 흔들리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정권 전체가 흔들린다니까요. 조선일보는 옛날에 뭐 그 탄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JTBC 이전에 조선일보가 한번 치려고 그랬었던 사례가 있었죠. 예, 예. 있었죠. 그러다가 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등장했을 때 조선일보가 끝까지 윤정권을 지켜줄까? 정치 생각하지 글쎄, 않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직까지 사안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누를 수 없는 게 하나하나 사안이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일보가 여기까지 막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선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주문을 했겠죠.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가 아니고는 이런 프레임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언론사가 지금 없어요.